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의 변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재형 캠프에서 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자, 오늘 최재형 예비후보 굉장히 강렬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무너졌다는 의미입니까? 그 문재인 정부 5년 다 돼가는 이 시점에 보면은 뭐 개별 정책을 잘 못했다든가 뭐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뭐 정책적인 공간은 역대 정권마다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심각한 거는 건국 이후에 이 나라 근 70년 동안에 몇 세대에 걸쳐서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성취, 그거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노동 모든 부분에서 그 틀을 무너뜨렸다는데 그 심각, 이 정권의 심각한 잘못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틀을 무너뜨렸다? 예, 그걸 우리 후보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출마의 변을 보면, 예. 현 정권이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국민을 내 편, 내 편으로 분열시키는데 일말의 망설임 좁다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또 이제 좋은 평판으로 받는 사람 남을까 고민했지만 대한민국을, 예.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오늘 발표로 그러면 어떤 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 훼손 사라진, 예.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원장의 중립성 말이 그 많았는데 저는 그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월성 원전 탈원전 문제를 다루는 그걸 이제 놓고서 제대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월성 원전 감사, 탈원전 감사를 하기 전 또는 하는 시기에 본인이 정치하려고 마음먹고 했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줬다면은 그거는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원전 감사가 끝나고 정권이 공격을 해오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그 시점에 본인이 또 정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외부로 노출된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딱 차고 앉아가지고 계속 임기를 채웠다면은 그거는 중립성에 시비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탈원전 감사를 할 그 시기에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예. 직접적으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제대로 많은 이 나라의 틀을 무너뜨린 그 잘못 중에서 딱 하나 보고 탈원전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대로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문제의 일단을 드러냈는데 그걸 공격하고 본인을 이제 핍박하는 걸 보고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고민을 했고 정치에 대한 논란이 있자마자 곧 그냥 그만두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이번에 하시면서, 예. 앞으로 누가 감사원장이 되든 이 자리가 대권을, 예. 갈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예를 들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든가, 예. 또 그 감사원장을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권력 욕 또는 개인적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권한을 악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개인적 욕심 때문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못하면서 명분 없는 정치 행보를 한다면은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예. 그렇게 않고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나와서 또 다른 또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봉사의 기회로서 정치를 하는 것, 그건 좀 탓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그 출마 선언을 듣고 헌법 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입장이세요? 예. 그게 결국은 이제 헌법의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데 안 채우고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 고민 물론 이제 그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오늘 전 감사원장님 이제 후보가 되셨지만은, 예. 출마 선언 때 그 고민에 그 일단을 토로를 했지만은 민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감사원장을 나가라고
등 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 나가라고 등 밀고 수시되고 공격하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예. 그래 놓고는 감사원장 임기 다 안 채우고 왜 나왔냐, 헌법 위반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오셨을 때 기자들의 예. 질문 과정에서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질문이 예. 여러 가지 있었어요. 대북 정책, 예. 산업구조 재편, 기업 규제 예. 철폐 문제, 약학전문대 예. 폐지 문제 등 이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예. 이제 답변이 준비된 게 없다. 나중에 예. 더 공부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셔가지고 너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기자들의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니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기가 갖고 계신 소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하던 반대로만 하면은 그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그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 된 이 과잉 유동성 때문에 예. 다른 대책도 하면서 시중에 과잉 너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유동성을 조절하고 그 부분을 필요하면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일부 이제 회수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다른 생산적인 분야로 이 그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 그 이야기도 하셨고 자기 원칙 분명히 말씀하셨고 반도체 육성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지원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제 부분 세제 지원이라든가 제가 뭐 100% 다 듣지 알겠습니다. 뭐 정책적인 측면은 뭐 추가적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자가 기대했던 그에는 못 미쳤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직하게 예, 저 양해를 구했죠. 예.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패널 김성애라고 합니다. 저도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여쭤보고 예. 싶은데 그 답변을 예. 힘차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노조 얘기인데요. 귀족 노조 예. 때문에 청년들을 취업에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 실상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도 되질 않고 30 예. 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60%인데 청년들의 취업이 안 되는 것을 너무 대기업 위주로만 보시고 10%도 안 된 노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노조 혐오 이상은 아니지 않나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노동사회가 양극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종 노조가 있고 그 기종 노조들을 떠받치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나머지 절대 다수의 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 노조도 못 만들고 교섭력도 없고 자기 그 일도 못 지키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그래서 상위 몇 프로 안 되는 기종 노동자들에 비하면은 그 노동 환경이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노동자들로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워낙 그 경쟁력이 뛰어나고 갖춘 게 많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양극화된 하위 노동자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경쟁력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양질의 일자리가 대체로 대기업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 일자리가 알겠습니다. 강성 노동자들이 철밥통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채습까지 하면서 그 바람에 의원님. 있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예, 시간이 없어서요. 시험이 안 돼요. 예, 진중권 작가 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예, 예. 저는 좀 깨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일하고 예.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 아래로라도 애들이 일하게 해줄 수 일하게 해줘야 한다. 이것은 예. 결국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의원님 30초 그건, 답변 시간 드릴게요. 30초. 예, 그건 아니고요. 최저임금하고 주 50시간이 문제인데 52시간이 문제인데 대기업 근로자들은 아무 저기 손해를 안 입었습니다. 오히려 임금 그대로 보전하고 저녁 있는 삶 누리고 워낙을 누리고 하는데 나머지 근로자들이 그 소득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자체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은 젊은 일들에게 일자리가 기회가 안 온다는 거죠.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귀족 노조. 절대 다수의 약자 노조들에 대해서는 그 최재형 정부는 압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겁니다. 노동정책의 기본을 알겠습니다. 그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힘을 가진 강성 그 민노총 중심의 기종 노조들을 하고 가지만은 알겠습니다. 그 최재형 정부는 나머지 압도적인 다수의 취약 노동자들 중심으로 갈 겁니다. 네, 또 한번 모실게요. 네, 최재형 네. 캠프의 기획본부장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